이게 사귀자 똥 싸고 있네. 수줍은 고백이 이토록 무참히 짓밟힌지 어느덧 18년.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아바타가 돼 그녀 곁을 꿋꿋이 지켜온 일편단심 준수. 그런 그를 종부리듯 부려먹는 이 여자. 너 날씨에 오신 김현우거든? 날씨의 김현우였습니다. 날씨처럼 변덕스럽고 예민한 기상캐스터 현우. 늘 애매하게 여지만 주고 우정 이상을 허락하지 않는데요. 나 정도면 무난하고 괜찮은 남자 아닌가? 난 나한테 남자가 아니야. 난 여전히 안 떨리던데. 꼭 떨려야 남자가 아니거든. 어떻게 맨날 떨리니? 문제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접근하는 썸남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. 새우깡 같아 너. 자꾸만 손이가. 똥 싸고 있네. 다른 놈한테 뺨 맞고 준수한테 화풀이. 기껏 위로해주면 그새 또 다른 남자와 히히낙낙. 아, 내 꼬리뼈. 내가 장장 18년을 지 뒤에 서 있었는데 그냥. 썸 타느라 속이 타는 대한민국 썸남 썸녀들을 위한 리얼 로맨스. 오늘의 연애. 준비된 연기자답게 특유의 능청스러운 매력을 선보이며 스크린 연기에 첫 도전한 이승기. 그동안의 단아하고 청순한 이미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선보이는 문채원. 채원 씨의 정말 숨겨놨던 어떤 애교, 밝음과 귀여움이 있어서. 드라마 찬란한 유산 이후 다시 만난 두 배우의 케미가 더 기대를 모으는데요. 현우와 준수처럼 그렇게 실제로도 승기 씨와 호흡을 했던 것 같아요. 둘이 하는 그런 씬들, 투닥투닥 하는 거에는 애드립이 되게 많아요. 지난 2005년 350만 관객을 울리며 한국 멜로 영화의 흥행 기록을 다시 쓴 너는 내 운명. 이후 멜로 영화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한 박진표 감독이 이번엔 썸 타는 남녀들의 복잡 미묘한 관계를 리얼하고 유쾌하게 그려냅니다. 썸 타느라고 속 타지 말고 깊은 연애도 보고 깊은 사랑도 해보자. 뭐 이런 뜻, 이런 영화거든요. 나는 진짜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냐? 네가 사랑을 알아? 진짜 사랑을 알아? 진전도 없고 정리도 안 되는 뜨뜻미지근한 관계에 지쳐있나요? 필요할 땐 애인, 부담스러울 땐 친구하자는 상대 때문에 속이 터지나요? 미안한데 불안도 결정적으로는 운이 안 돼. 그런 당신을 위한 영화, 오늘의 연애.